드셨어요? 아, 그걸로 대체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 지금 시차가 유럽이라서 네. 갔다... 지금이 점심 시간이 또 갔다 왔어요? 아니, 안 갔는데 지금 유럽과 중계를 하고 있거든. 이해 완료. 지금이 점심 타임이라 점심은 대충 넘어가는 거지. 배팅 끝나고 가서 이제 정말 먹어. 야식으로. 아 그러면 살이 찌는 이유가 있었네요. 이 직업 때문이네. 야식이라기보다 이제 어쨌든 저녁 아침 7시에 자니까 우리 시간으로. 거기 시간으로는 모범적인 저녁 시간인 거지. 우와. 어쨌든 살은 찐 건 맞고. 아 이거는 직업병이네 직업병. 그럼 낮에는 주무시고요. 낮에 한 2시 일어나. 그때 7시에 자서요. 8시? 뭐 그때쯤. 그리고 점심 먹고요. 데이트는 언제예요, 그러면? 안 하지. 어? 뭘 치고 들어오는 거야 갑자기? 주말 이럴 수도 있잖아 갑자기. 나도 모르게. 주말엔 중계. 주말도 중계. 아니 거기가 중계 같이 하는 거 아니야? 뭐를 한다고? 중계를 같이. 중계를 어떻게 같이 해. 혼자서 중계하시는 건 아니지 않나요? 아... 해설자랑 하지. 아. 아이패드 신형 보셨어요? 아, 그거 봤는데 내 아이패드를 교체한 후 네. 마침 잃어버린 거야. 어디서요? 아이패드 발표하는 날 잃어버린 거야. 어디서요?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는 거야. 너 어디다 놨지? 그래서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네. 하도 요즘 정신이 없으니까 대체 어디다 놓은 거지? 근데 없어졌어. 그래서 아, 안 되겠다. 네, 네. 그래서 분실 또 네, 네. 그래서 그 전체 삭제 있잖아. 네, 네, 전체 삭제하고 네. 거기 메시지 띄우는 거. 네, I'll 네. find you, I'll kill you. 네, 뭐 이렇게 그래서 훔쳐간 놈 잘 살아라 이렇게 이 핵무기 버튼을 누를까 말까 누를까 말까 하다가 하면서 마지막으로 네, 네. 기사님한테 네. 혹시 제가 지난주에 운행했을 때 혹시 안에 아이패드가 없었냐. 네네. 네. 그랬더니 뭐 이렇게 특별한 걸 못 봤는데 한번 다시 뒤져보겠다. 네네. 네. 근데 이제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 차도 썼을 텐데 아이패드가 거기 남아있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었는데 네. 그랬는데 연락이 왔어. 어? 여기 있다고. 오. 그래서 와, 핵무기 버튼 누르기 직전에 네. 핵무기 버튼과 함께 구매 버튼을 누르고 두 개를 눌러야겠어. 네. 13으로 사야 되나 네. 11로 사야 되나. 잠시 행복한 고민을 그러니까, 하죠. 아, 뭔가 아쉬우면서 또 이제 찾았으니까 사기는 아깝고. 그치. 명분이 뭐, 사라졌어요. 명분이 없어. 왜냐면 이 아이패드는 사실 중계할 때 그냥 이렇게 보면서 쓰는 거라 뭐 이렇게 딱 특별히 중요한 게 아니어가지고. 아. 근데 배터리 같은 거는 수리가 안 되나? 배터리가 좀 짧아진 것 같아. 교체 되죠. 돈 내고. 아 교체? 네. 에, 에. 애플 공식 가지고. 네. 네. 아 그리고 모니터 샀는데. 네. 그. 오 왔어요. 왔어. 긴 거? 그걸로 피파를 하고 있죠. 완전 좋아요. 그때 거의 LG 끝판왕 모니터 아니었어요? 끝판왕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거. 네. 이렇게 딱 커브드로 돼가지고 커브드 처음 써보는데. 네. 이걸로 보니까 확실히 좋더라고. 그럼, 좋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딱 정자세로 할 때는 이상적인데, 네, 네. 이제 게임을 할 때 보통 이러고 하니까, 네, 네. 이러면 커브드가 내 시야에서는 약간 뭐랄까, 네. 여기가 좀 왜곡돼 있고, 그죠. 발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네, 네. 이렇게 하는데 약간 이상한. 그래서 아 이건 그냥 변수네, 감안을 못했네. 그러면서 팔고 다시 사는 시나리오였어요. 그건 아니고 명분이 생겨서. 야, 그 정도 길이면 거의 끝과 끝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끝과 끝에 그거는 뭐지? 울트라 와이드. 네네. 울트라 와이드가 21대 6인가? 그렇고 21대 9로 사신 거예요? 21대 9로 산 건가? 군가 보다. 응응응. 32대 9? 네, 32대 9도 있고. 16대 9를 우리가 원래 쓰던 게 16대 9인가? 그죠. 그거를 두 개 붙인 게 30몇 대 몇 아니야? 32대 9.
30이 되구네. 네. 어, 두 개 붙인 거니까. 네. 내가 쓰는 건 그럼 20, 21대 6인가? 21대 9 정도 되지 않을까요? 모르겠네. 나도 모르겠네. 근데 게임 그 피파를 할 때 그 면적이 넓어서 네. 전술이 잘 보이는 장점도 있고 이제 일단 커져서 좋긴 한데 네, 네. 그 장점보다 영화가 더 좋더라고. 영화. 어. 21대 9 비율 영화 보면 죽이죠. 아, 딱 그냥 화면 딱 꽉 차갖고. 그동안 27인치 모니터로 영화를 볼 때도 이 정도면 꽤 크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네. 그 영화의 이 길이에 딱 맞게 꽉 차니까 오! 시네마 느낌이 확 났더라고. 그걸로 네. 뭐 봤지? 미트 페어런츠랑 돌풍이랑 어 돌풍! 돌풍 지금 1화, 1화까지만 보고 지금 못 봤어요. 끝까지 다 봤어. 16강 끝나고 8강까지 내일까지 네, 오늘까지 휴가구나. 오늘까지 휴가가 아니라 휴식이니까. 어, 근데 돌풍은 너무 계속 반전으로 계속 막 뒤통수 치고 뒤통수 치고 뒤통수 치고 뒤통수 치고 이미 1화부터 좀 많이 그러던데요. 시작부터 그냥 계속 뭐랄까 늘어지는 부분을 아예 없애고 그냥 계속 고텐션으로 계속 가니까 그냥 중간에 좀 피로해졌어. 팍 그랬다 팍 또 도청하니까 또 다 찍어라 딱 찍어 알고 보면 이거였고 이렇게 되니까 어 이거 좀 너무 황금의 제국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넷플릭스 파묘도 들어본다 했던 것 같은데요. 파묘? 네 들어오면 한 번 더 봐야지. 어 근데 거실 TV보다 이걸로 보는 게 더 뭔가 느낌이 좋더라고. 꽉 차 있으니까 남는 면적 네. 없이. 맞아. 그때 딱 희열이 느껴지죠. 영화 볼 때 레터박스 없이. 왜 스포하냐고? 내용을 말 안 했으니까. 이썸 영상 21대9로 돼 있나? 아니요. 아니야. 우리 2대1이에요. 2대1. 근데 이 모니터를 업무 뭐 그냥 컴퓨터 용도로 쓰려고 그럴 때 네. 잘 쓰는 방법이 뭔지 모르겠고 그 모니터에다가 그 SK BTV를 네. HDMI로 연결했는데 네. TV 화면 이렇게 돼 버리더라고. 그 PIP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걸요? 그날은. 아, PIP로? 네, 네. 아예 그 모니터에서 요즘 모니터들은 아예 그냥 입력 소스가 두 개라도 한 화면을 이렇게 분할로 띄워주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어? 그럼 TV를 상시 띄워놓고? 그죠. 오, 아 HDMI 1은 TV고 2가 컴퓨터여서 계속 이걸로 띡띡띡 했었는데. 그런 거 있고 요즘 아니면 이제 캡처보드라는 게 또 있어요. 캡처보드에 이제 그런 이제 BTV 같은 거 연결하면 그냥 PC 윈도우 안에서 이제 그냥 창 하나 띄워서 볼 수 있죠. 네, 제어하면서 볼 수 있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오호. 피파하면 KT 써야 된다고? 왜? 왜죠? 원래 게임 하려면 KT 써야 하긴 한데 국내 서버면 또 뭐 큰 차이는 없고 해외 서버면 차이가 좀 있지. 교통사고 났어? 교통사고는 아니고 그냥 혼자 사고. 이거 뭐야? 사고의 영광의 자국이야. 찢어졌었네? 네. 아니야 찢어진 건 아니에요. 이제 긁힌 거? 네. 근데 이제 거의 티는 많이 안 나요. 원래 처음에 좀 많이 나는데. 뭐 발라놓은 거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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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근데 여기 찍힌 거야? 네? 아니 그냥 긁혔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큰일 날 뻔한 거네?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쌍남자가 이 정도의 상처는 있어야지. 여기도 봐요. 여기도 뭐야? 남자가 이 정도의 상처는 있어줘야지. 왜요? 하여튼 줄 알았어. 아, 아니야. 쌍남자는 그냥 네. 침으로 하는 거지 뭐. 네, 이 정도는 뭐. 다른 데 상처 안 나고? 네, 다른 데는 괜찮아요. 멀쩡. 네, 김수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프닝입니다. 숙보. 이제 슬슬 카드 쓰는 아재. 2030 세대. 10명 중 6명 앱으로 결제. 안녕하세요. 2024년 7월 6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마룬5의 페이폰 들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이제 슬슬 카드 쓰면 아재, 2030 세대 10명 중 6명 앱으로 결제였습니다. 요즘 다들 뭐 땡땡페이 이런 앱 결제를 많이 하죠. 조사했더니 10명 중에 6명이 앱 결제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앱 결제를 안 한다고 답한 사람들 중에서는 저처럼 이제 뭐 사과폰을 쓰는데 사과페이가 안 되는 곳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못한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결제 트렌드가 실물카드에서 간편결제 같은 모바일 앱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고요. 이제 지갑을 들고 다니면 아재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카드는 물론이고 뭐 주민증 같은 것도 다 폰 속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뭐 지갑 선물 많이 했잖아요. 서로. 예, 근데 요즘은 지갑도 좀 쓰는 걸 못 본 것 같고, 저도 예전에는 뭐 이렇게 반 접는 지갑 같은 거 뒷주머니 넣고 다녔지만 이제는 그거 안 한 지가 거의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냥 카드 지갑만 좀 들고 다니거든요. 카드 지갑도 사실은 카드를 쓰기 위한 느낌보다는 그 신분증이랑 뭐 면허증 그리고 뭐 아파트 출입키 그다음에 뭐 중개하러 다녀야 되니까 뭐 그런 신분증들 아이디 카드 이런 것만 있는 거지 꺼낼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회식비 낼 때, 그죠? 술집, 예. 술집. 술집이요? 이서님이 술집이라고 하시는데, 무슨 술집이요? 신분증 검사. 아, 신분증 검사. 그렇죠, 그렇죠.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니까, 술집 갔을 때는, 술 살 때. 예. 그래요. 기습승배 뭐냐. 얼굴이 나이다. 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급딸랑딸랑이라고. 자, 아무튼 여러분은 솔로니까 지갑 선물을 서로 못 해봤을 수도 있는데 요즘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야생에서 돌아온 이썹을 만나는 시간 월간 이썹데이입니다. 테크 크리에이터 이썹과 상남자 토크를 하면서 아슬아슬한 토크를 꽉꽉 채워볼 테니까 토크에 끼어들고 싶은 분들 채팅창에서 참견하면서 같이 들어오세요. 배텐 녹음 과정을 보고 싶은 분들은 녹음 시간 맞춰서 땡카우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시면 뭐 채팅 참여가 가능합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 배팅 보시는 분들은 성재 형을 계속 놀릴까요? 그렇죠. 거의 근본적인 의문인데 이 부분들이 거의 레고 다루듯이 레고 그런 느낌이에요. 왜 그러실까? 잘못 밟으면 여러분 발 나가요. 레고 고소 하나야 댓글 고소. 네? 싹 다 모아놓고 있지. 아, 뭐? 싹 모아놓고 있다가 이분들은 내가 계속 잘 되길만 바라야지. 내가 잘못되는 순간 이제 네. 핵무기 버튼 누르는 거지 뭐. 그래서 변호사 결제 이렇게. 일 열심히 해라. 일 줄이려면 전혀 타격이 없는데. 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절대 못 참는 남자와 궁금해도 안 궁금한 척하는 남자가 한 달에 한 번 배텐에서 상남자의 추천템을 겉핥기로 리뷰해드립니다. 상남자템 리뷰쇼 추천 있어? 어? 있어! 초짜 레이싱 실력으로 차를 반파카 만들고 돌아온 상남자 테크 크리에이터 있어!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이미 채팅창도 박수 타임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어쨌든 살아 돌아와서 네.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네.
주기가 한 달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네. 보통 이스업에게는 근황이 많이 쌓입니다. 아, 엄청 바쁘게 지냈습니다. 이번에 레이싱 3라운드 나가서 차 사고가 났는데 요거 네. 업섭 채널에 가면 사고 과정까지 생생하게 담긴 영상이 있지만 네. 그래도 저희 청취자들에게 상황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아, 이게 예. 일단 제가 이제 좀 욕심을 좀 과하게 부려서 사고가 났었는데 네네. 일단 제가 서킷에서 비 올 때 잘 많이 못 타봤어요. 아. 근데 이제 서킷이라는 게 같은 아스팔트처럼 보이지만 일반 노면이랑 비 오면 엄청 미끄러워요. 아, 아예 다르죠. 네, 완전 다르고 예. 이제 원래 이제 마른 환경에서는 그 막 빨간색, 흰색 있는 연석을 타면서 더 빠르게 가야 되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그게 비 오면 완전 얼음장 같아요. 예. 거기 딱 밟으면 차가 바로 돌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결승 바로 직전에 이제 웜업 세션이라고 몸 푸는 세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사실 이게 경기 때는 타이어가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타이어가 8짝 있으면 이제 예선이랑 결승까지 그것만 딱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선 통과하고 나서 결승 전에서는 이제 타이어를 거의 안 쓰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경력이 부족하니까 타이어 다른 것보다 더 많이 트랙을 타보는 게 초를 더 당길 수 있을 것 같다. 그 판단하에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저 혼자만 계속 탔거든요. 아, 그럼 타이어가 좀 마모가 되는 거네. 예, 예. 예.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이제 더 많이 타는 게 더 기록 단축이 될 것 같아서 하다가 노면이 좀 말라가네? 젖은 노면에서 이제 마른 노면으로 되어가네? 연석을 조금 밟아볼까? 이렇게 해서 밟자마자 차가 고속에서 돌아버렸습니다. 야, 시속 몇 정도였어요, 그때? 코너 돌 때는 한 150 정도 되었고, 아, 바퀴 직전이 한 50, 60 사이 정도였어요. 어... 네. 어디 박았어요? 뒤에 딱 예쁘게 박았습니다. 아, 이렇게 돌다가 뒤를 꽁 한 거예요? 네. 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러면 충격이 좀 뒤로 이렇게 넘어갔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뒤에만 박혔고, 이제 예. 하체는 멀쩡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바로 결승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 네, 차는 굴러가가. 요대로 네. 출전을 했다. 네, 출전 바로 했죠. 야, 그것도 쌍남자네요. 네. 아니, 남자가 이 정도는 부셔 먹을 수 있지. 네. 조심해야 됩니다. 예. 아, 그러면. 지금 보니까 팔에 약간 좀 상처가 네.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다른 상처는 없나요? 다른 상처 없습니다. 제 지갑이 다쳤습니다. 어, 어느 정도 깨졌어요? 아, 이거 수리 비용이. 이게 보험 돼요? 보험은 서킷은 무조건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생돈 나가는 거죠? 네. 아유. 그리고 재밌는 게 서킷에서는 차가 이제 여러 대 달리잖아요. 예. 차가 이렇게 딱 부딪혀서 싸우면 이제 누가 이제 사고 나면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 이게 없어요. 아. 무조건 각자 처리예요. 아, 그냥 각자 차 처리하는 거예요? 네, 누가 내 차를 박아도 내 차는 내가 처리. 전체 비용 5대5 이건 또 아니고?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서킷의 국룰이에요, 국룰. 그러면은 비싼 차 타고 박으면 손해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손해보는데 사실 그냥 이제 도의상 뭐 죄송하다 이렇게 이제 하긴 하지만 보통 사고 처리는 거의 각자 처리하는 게 이제 거의 국룰이라고 합니다. 서킷에서는 한문철 변호사님은 아무 소용이 없네요. 소용없어요. 네, 그거는 이제 이제 경기를 할 때 이제 뭐 페널티나 네, 그런 거는 이제 영향이 있겠지만 비용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야, 그래도 이게 뭐 몸에 어느 정도 이게 충격이 뇌파가 네. 좀 갔을 것 같은데 이런 네. 것도 좀 잘 챙겨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네. 네. 이 속병이나 골병이 들거든요. 후유증이라는 게 네.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멀쩡해요. 괜찮아요? 네. 목 같은 걸 이렇게 안 했어요? 아, 또 저희 이제 장비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 정도 목은 거의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요? 네. 아,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전혀 문제 없이 네, 끝났습니다. 아내께서는 어떤 그 야단을 치셨습니까? 별말 없었습니다. 어, 그래요? 네. 내가 레이싱 한다는데. 아니, 물론 속상해 했죠. 속상해 하는데, 사실 이제 뭐, 제가 뭐 다친 게 없으니까 멀쩡하잖아요, 사람이. 네. 어디라도 이제 만약에 다쳤다면 이제, 아, 이게 좀 큰일 날 텐데, 이렇게 하겠지만, 멀쩡합니다. 네. 어차피 지 맘대로 할 거 아니까라고 하시는 거죠. 그죠, 그죠. 네. 네. 그래서 몇 등 했어요, 그래서? 23등 했어요. 사고 나서. 몇 대 중에? 27대 중에 23등 했습니다. 오,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늑대를 제쳤네. 네. 넉대를. 네.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씩. 오. 네. 네. 어떻게 뒤에. 뒤에 3명하고 아마 9명 더 있어요. 9명인가? 그래요? 그게 이게 이제 그 예선전 때. 그 70명이 한 번에 다 달리거든요. 네네. 뭐 한 번에는 아니지만 70명 달려서 이게 초로 다 재요.
거기서 앞에 27명이 이제 제일 앞에 그 경기. 아. 그다음에 27명이 중간 경기. 어. 나머지는 이제 세 번째 경기 이렇게 하는데 저는 중간 경기에 들어갔거든. 어. 예. 네. 그렇구나. 어, 뒤에 넉대는 서버린 거 아니냐고. 아. 네. 아, 좀 이제 그런 리타이어 한 거 아니에요? 네, 좀 리타이어 차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라는 게 또 부딪히면 못 달리는 상황으로 리타이어하는 차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레이싱 할 때는 좀 기다리라고 합니다. 네, 알아서 이제 사고 날 경우가 좀 있어갖고요. 아, 네. 와, 근데 이제 사진으로 보면 뒤에가 다 그냥 우그러졌는데 이거 네. 수리비가 그래도 한 몇백 나올 것 같은데? 네,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생돈으로. 예. 뒤가 거의 해치백이 되었습니다. 사람 크게 네. 안 다친 게 다행이죠. 그러니까 네. 몸이 멀쩡하니까요. 조심하시기 사람이. 바랍니다, 진짜. 네. 아, 이게 사람 몸에 대한 보험은 들 수 있어요? 서킷 들어갈 때? 그건 생명보험 되지 않을까요?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네, 네. 예, 목숨만 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부위별 보험이라든가.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해야 되는데. 네, 네. 손가락 보험이라도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로봇 손가락 끼우죠, 뭐. 알겠습니다. 네. 다음 4라운드 준비 잘 하시고. 네. 예. 그리고 뭐 이제 차를 타게 되면 중량을 줄여야 되니까 다이어트도 하셔야 된다고. 뭐 사실 이제 저희 급에서는 다이어트가 필요 없기는 한데 네네.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좀 살 좀 빼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몇 킬로 뺄 거예요? 지금 목표가 한 10kg 빼는 게 목표예요. 10kg? 저랑 같네요. 9월까지 10kg. 9월까지? 네. 뭘로 빼려고요? 좀 덜 먹고 그냥 운동하고. 아, 크게 뭐 이렇게 네. 확실한 어떤 네. 메뉴 없이 그냥 좀 덜 먹자. 네. 덜 마시자. 네. 술을 덜 마시면 금방 빠지더라고요, 술을. 네. 상남자 그렇게 빼는 거라고 하신 분 있는데. 네. 그래요. 될지 모르겠지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새로 론칭했던데. 네, 네. 예,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고속 충전기가 새로운 디자인으로 네. 출시됐습니다. 아,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이에요. 네, 엄청 예쁘게 디자인해서 제가 한 1년간 준비하면서 이제 충전기를 만들었는데. 네, 네. 정말 세상에 있는 제품들 중에서 가장 예쁜 제품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네. 예쁘네요. 저처럼 이제 전자기기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네. 바로 사고 싶은 디자인. 아, 이거 아마 성진님 보시면 깜짝 놀라는 게 이 중간 부위 있잖아요. 플라스크처럼 생긴 거. 예, 예. 이게 통 알루미늄을 깎았습니다. 아. 그래서 실물로 보면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래요. 이게 사진으로 봐도 고급스러운데 여기가 네. 이제 시계 거는 거죠? 아니, 여기는 핸드폰. 둘 다 여기가 핸드폰이에요? 네. 그 시계는? 시계는 나중에 개발해서 할 예정입니다. 뭐야 이거? 아, 핸드폰만 한 독이에요. 뭐야 이거란요? 아니, 저는 이게 두 가지 올리는 게 있길래 당연히 네. 핸드폰이랑 시계랑 두 개 올리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게 자 봐요. 잘 때 보면 침대 마트에 이걸 두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제가 잘 때 충전하려고 이렇게 올려놔요. 네. 그리고 와이프는 충전하려고 못 올려놓잖아요. 근데 요거는 두 개 다 올려놔서 고속으로 충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부부용이다? 네. 그럼 일단 솔로들은 딱 다 제끼는 거네. 제끼는 건 아니죠. 이제 투폰 쓰는 사람도 있고 성진님 투폰 쓰잖아요. 요거, 핸드폰 동시에 두 개 충전 고속. 요거 하나는 그 네. 시계용도 좀 출시했어요. 그 개발 중입니다. 이썹 그렇게 안 받는 너무하다라고 하신 분 있고 한 개만 되는 건 반값에 팔아달라고 하신 분. 아니, 엄마랑 충전하면 되죠, 엄마랑. 엄마랑 무슨 충전해? 어머니도 아이폰 쓰시잖아. 방이 다르잖아요, 방이. 방? 예. 엄마랑 같이 자요. 네. 우리 엄마 갤러. 우리 엄마 우주폰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네. 예. 아, 최근에 또 바꿔드린 줄 알았어. 아, 아니. 우주폰으로. 아, 채팅창 읽은 겁니다. 네. 아, 그럼 이거는 앞으로 출시될 폰도 되는 건가요? 앞으로 출시될 것도 되죠. 되는 거예요? 네. 땡세이프. 네, 땡세이프 지원하고 치투 이렇게 다. 지금 인증 중입니다. 원뿔형인 이유는 무게 중심 잡기 위해서? 아니요, 그거보다 이제 제가 이제 디자인하면서 이제 그냥 세워져 있는 이제 뭐 저희는 전자기기, 과학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랩실에 있는 플라스크를 봤는데 그 형상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로 한번 충전기를 한번 디자인해보자 그런 생각에 한번 스케치를 해봤는데 되게 괜찮아서 네, 바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예쁘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썹님 앞으로 문자가 왔는데 8708님, 이썹 채널에선 수시로 PD를 채용하던데 이썹 회사 취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혜택이요?
혜택 일단 업계 최고 사양의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장비 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피님들이 이거 사고 싶다 저거 사고 싶다고 하면 좀 장비에 투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편입니다. 아이스크림과 맥주가 공짜인가요? 아, 공짜죠. 공짜요? 네, 저희 공짜입니다. 아이스크림, 맥주 무제한 공짜입니다. 집에 가져가도 되냐고. 아, 집에 가져가도 됩니다. 기계는 안 되고요. 만들어진 것만. 네. 제육볶음 무제한이에요?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기계 없어요. 제육 기계는 없습니다. 아, 제육 기계 진짜 나오면 좋을 텐데. 아,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만약에 출근하면 딱 버튼 누르면 제육이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이제 불향을 입히면서 돌아가는 거죠. 다 내면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돌고. 네. 이게 남자들이 기계를 좋아하고 남자들은 또 제육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교차 그 교집합이 있는데 왜 제육 기계가 안 나오냐? 그러니까. 야, 근데 제육 기계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제육이 이렇게 볶아져 있잖아요. 거기에 밥 넣고 참기름이랑 김가루 넣으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완벽하게 볶음밥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육덮밥.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시계도 충전 안 하는 이런 충전동 말고 제육기계 준비해버려요. 네, 제육기계. 왜냐면 제육볶음 물론 주문해서 배달시켜 먹을 수도 있고 네네. 뭐 밀키트 같은 걸로 해동시켜 먹을 수도 있지만 그 커피도 네. 뭐 다 믹스커피도 있고 뭐 배달도 되고 다 되지만 우리 네. 집에다가 그 에스프레소 머신 하나 놔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처럼 최상의 제육볶음 방금 볶은 걸 먹고 싶은 느낌일 때 네. 고기 요만큼이랑 뭐 그런 거를 네. 해가지고 캡슐형 제육볶음 머신 어떻습니까? 야, 캡슐 이게 좀 어려운데? 캡슐 이렇게 좀 뜯어가지고 딱 넣고 딱 네. 누르면 아 하면서 한 15분 그럼... 뒤부터 갑자기 제육볶음 향이 나는 거예요 집안에. 근데 그런 거 있으면 좋기는 하겠다. 네. 괜찮죠. 제육프레소. 네. 야. 예. 설거지 기능도 같이 포함돼 있어야 됩니다. 여기다 물 넣는 그 급수구가 네네. 있어가지고 네. 아니면 아예 싱크에 아니, 연결시켜버려도 되고요. 아니 그 정도면 그냥 시켜 드세요. 만들어야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만드는 거. 네. 수제로. 그렇고요. 네. 아니, 요즘 뭐 별의별 기계들이 다 나오는 거 보면, 네. 예, 곧 나오지 않을까. 야, 전자 제품 회사들이 온갖 것들을 다 만들어서 팔아먹더라고요. 그죠. 예. 이상한 것도 많고 신기한 것도 많고. 예. 옛날에 우리 구름 과자 기계 이런 거 나올 거를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대세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것처럼 뭐든지 다 기계로 나온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하여튼. 그러면 4543님 네. 모쏠 향이 풍기지만 알고 보면 연애도 하고 결혼도 성공한 이썸님 네. 연애에서 성공하는 비법 하나만 알려주세요. 어떻게 플러팅 성공했나요? 마음에 드는 사람 딱 있으면 나랑 사귀자 이러면 되죠. 제가 최근에 안동 갔는데 안동에서 그 드라마 유명한 대사가 있더라고요. 뭐요? 합시다 같이 러브인가? 뭐지? 합시다 러브. 네, 합시다 러브. 예. 같이. 같이도 있나? 모르겠는데. 뭐 뒤에 뭐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것처럼 그냥 마음에 들면 일단은 지르는 거죠. 네. 싫어? 알았어. 나도 미스터, 너 싫어. 이제 미스터 션샤인 대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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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시다. 러브버그라고 하시면 있고. 그건 병원이 형이니까 네. 된 거잖아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잡읍시다. 러브버그. 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잡읍시다. 러브버그. 같이 잡다가 정 드는 거야. 우리도 러브버그 해볼까? 아, 그래서. 러브버그 잡기 같이 네. 나서다가 러브가 된다. 네. 러브버그 따라하기. 자, 우리 남자끼리 우리 충이냐고 하신 분 있고. 네. 예. 넌 그냥 버그야 라고 하신 분. 어, 버그 걸렸네. 러브버그 챌린지. 러브버그 챌린지. 네. 네. 자, 본격적으로 본 코너 들어갑니다. 월간 이썸 코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쌍남자템 리뷰쇼 추천 이썸 코너는 주제에 맞는 아이템을 청취자분들이 추천해주시면 소개 후 평가도 해드리고요. 공감도 해드리고 소개되면 선물. 상쾌한 남자 되시라고 올케어 치약 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하남자 특입니다. 하남자의 특징 어떤 게 있는지 제보해 주신 사연들을 소개할 거고요. 네. 많은 분들이 뭐 하성재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보고 이제 하남자라고 오해를 네. 하시는 건데 네. 뭐 평가 좀 해주세요. 호라웅님 하남자 특 가족 방패를 쓴다. 집에서 이체하고 싶지만 엄마 있다 이런 거. 야 그때 진짜 어머니 계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럼요. 네. 팩트니까. 예. 그럼 뭐라 그래요? 이럴 때.
집에 사람들이 오는 게 싫다. 네. 예. 싫을 수 있잖아요. 상남자도. 아, 오지마. 그냥 밖에서 먹자. 꺼져. 이런 네. 식으로. 네. 거칠게. 네. 어. 아니 나 집에 간다 그러면서. 그 집에 간다? 네. 그 하남자 같은데. 나 갈 거야 집에. 아, 그냥 이제 안 놀고 집에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네. 차라리 저게 낫다라고 하실 분 있고. 예. 그리고 엄마랑 맥세이프 같이 충전해야 돼 그러면 동시에. 왜요? 노스 페이스 헤드님 하성재 특. 네. 싸네 자네 틀렸다고 인정 안 하고 쿨한 톤으로 배립구건 시도 때도 없이 발동함. 이거 뭔지 모르시죠? 네, 이거 뭐 뭔 말이지? 네. 다 털린 배뚠뚠님 하남자 특 본인이 쓰던 어머니 아, 폰을 어머니 드리면서 네. 어머니가 가벼운 폰 선호하신다고 핑계댐. 어머니 얘기가 굉장히 많네요. 일단 하남자는 엄마를 거들먹거리면 안 되는데. 네. 어, 이 정도면 야. 아 이건 진짜예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80이 넘으셨기 때문에 네. 손목이 힘이 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무거운 폰을 쓰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아 근데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새 폰 바꿔줄까? 그랬더니 아 난 이게 이 가벼운 폰이 좋다. 근데 저는 이거 말고 그 이야기 했나요? 뭐요? 어머니 TV 사건. TV 사건이 뭐죠? 저한테 물어보셨던 거. 뭐지? 아니 저는 이게 자꾸 이렇게 해서 사실 이걸 잘 안 믿었거든요. 왜 쓰던 거를 자꾸 어머니 물려주시지 막 그러면서 이랬었는데 한날 이제 성재님이 카톡이 왔어요. 네네. 이제 어머니 TV 바꿔주려고 하는데 어 이거 어떠냐 물어봤는데 아니 TV를 몇 천만 원짜리로 바꿔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조금 과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예, 예. 아 그런 거 보면 약간 좀 이것도 컨셉이 아닐까. 아 그럼요. 네. 저 그때 보고 야 진짜 어머니한테는 엄청난 걸 내가 뭘 잘못 보냈나? 그걸 사진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천만 원짜리 TV를 어떻게 사요? 저한테 그 제가 리뷰했던 거 링크 남겨주시면서 L땡 예, 예. 그거 그게 몇 천짜리였어요? 그거 한 실수로 2천, 3천 실수로 좀... 보냈나 본데 그렇게 비싼 걸 살 수 없어요. 그건 그 너무 비싼 그 부자를 네, 쓰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부자들 네. 라인으로 나온 거 그런 네. 거는 쓸 수가 없고 네. 제가 이제 사이즈 업을 해드려요. 왜냐면 이제 뭐랄까 지금 네. 쓰는 게 좀 벽걸이 TV인데 좀 작아 보인다. 왜냐면 화면을 크게 보고 싶고 눈이 침침해지시니까 네. 네, 네, 그래가지고 큰 화면을 좀 해달라. 네. 뭐 요청을 하셔가지고 바꿔드렸죠. 야 그것도 예. 바꿔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자마자 바로 바꿔주시는. 그럼요. 근데 네. 그게 그런 거 보면 또 쌍남자인데. 그럼요. 엄마 바꿔줄게. 예. 짠 거 보지 마. 버려. 사줄게. 그러면. 네. 그래가지고 딱 바꿔드리고. 네. 예. 그리고 이제 테스트는 있었어요. 어떤 테스트? 저게 만족스러우면 나도 사야겠다. 아니 엄마님은 베타 테스트로 그러니까 베타 테스트 하셔야지. 네. 약간 그런 거죠. 폰은 제가 네. 베타 테스트 네.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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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는 어머니가 베타 테스트 하시고. 야 옛날에 막 음식 같은 거 어디 음식 식당 가면 이제 뭐 이제 누구 먼저 먹어보라고 하잖아요. 네. 먹는 거 보고 죽나 안 죽나 보고 먹으려고. 김이맘이라고 하죠. 예 김이마더. 네. 네. 굉장히 흡족해하고 만족스러워하시길래 네. 어, 됐다 나도 저거 사야겠다 그래가지고 저도 네. 하나 샀습니다. 오 더블로 사신 거예요? 더블이죠. 항상 이제 아, 부양하니까. 예. 예. 야. 그러니까 몇 천만 원짜리 살 수가 없어요. 야. 가장 보급형 그 금액으로 네. 바뀐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야 그것도 엄청 좋은 거 사주셨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사이즈만 커졌어요. 예.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남자 특. 자, 네. 그러면 하남자 특 2구역 하남자 최 씨님 거 한번 볼까요? 어, 네 2구역 하남자 최 씨. 저희 회사 최 과장은 회사 야유회 때나 MT 가면 끝나고 난 뒤 남은 술, 안주, 생수, 휴지 등등 남은 물품들을 싹싹 가져갑니다. 이게 진짜 하남자 같아요. 말로는 동네 노인정 기부한다고 하는데 탕비실 고급과자도 몰래 가져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믿음은 안 갑니다. 연봉 적은 신입들이나 자취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양보할 만한 것들 다 챙겨가는 거 하남자죠. 아, 저는 이제 친구들과 MT 간다. 집에 돌아온다. 저는 술만 챙깁니다. 제일 술, 좋은 거 챙기네. 술 챙겨서 그 차 트렁크에 넣어뒀습니다. 왜요? 아니, 왜냐면 우리가 MT나 이런 거 놀러 가잖아요. 펜션에 이런 데. 네. 근데 꼭 보면 술이 부족해서
이제 좀 후회한 적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술을 취해서 운전해서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주변에 이제 펜션 근처는 편의점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항상 술 때문에 아쉬웠기 때문에 저는 항상 차 트렁크에 소주를 구비해두고 있습니다. 아, 그거 안 상하나요? 술은 안 따면 안 상하지 않나요? 그런가요? 아니 왜냐면 열기가 있으니까. 전기차. 어? 네? 전기차. 아, 전기차는 트렁크에 열 안 받아요? 거의 바깥에 세워놓으면 열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아, 실내는 근데 시원하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신기하게 전기차라서 그런지 실내는 그렇게 안 더워지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네. 아무튼 그러면 트렁크에 소주를 잔뜩 넣고 다닌다. 네, 그렇죠. 이제 그 이렇게 짬 같은 거 이제 모아서 가죠. 그거랑 햇반. 아, 이거는 그 즉석밥, 용어가 즉석밥. 네, 즉석밥. 예. 즉석밥. 네. 즉석밥. 그거는 이제 집에서 이제 좀 먹으면 좋아갖고 그 정도 챙깁니다 집에서. 그건 다 좋아요. 그거는 모두가 좋은 겁니다. 하남자 특이 남도 네. 똑같이 좋은 건데 나만 좋은 줄 안다니까. 아, 그래요? 난 나 딱 요거만 챙길게. 근데 네. 그게 노른자 위야. 네. 예. 네. 아하. 뭘 안 챙긴다는 거예요? 나 이런 건 양보한다. 뭐 젓가락. 과자, 과자. 생수. 어, 무겁기만 한 거잖아, 그거는. 네, 김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 냄새나는 거. 네. 따놓고 먹다 남은 김치. 네, 그런 걸 누가 챙겨, 네, 버려야지. 그런 거 안 챙긴다. 라면, 막, 이런 것도 안 챙깁니다. 네. 그래요. 젓가락 양보는 상남자다. 네. 어, 그래요. 저는 이 멘트가 어쨌든 좀 하남자 느낌은. 동네 노인정 기부한다. 아. 동네 노인정을 거들먹거리면서. 네. 이게 하남자 같은 느낌이고. 아, 그렇죠. 이거 예. 그냥 가져갈 거면 남자답게. 야, 이거 내 거. 그렇죠. 건드지 마. 차라리 그냥 네. 완력으로 가져가나. 네. 짬으로 가져가면 모르겠는데. 네. 예. 아, 이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아, 우리 노인정이 있어. 근데 네. 알고 보면 그거 속마음은 네. 내가 노인이잖아. 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먹으려고. 네. 아하. 예. 남은 술, 안주, 생수. 보통 이제 MT 같은 거 간 다음에 남는 것 중에 제일 그 선호도가 높은 게 보통 술. 네. 네. 그다음에 참치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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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햄 이런 것들 아닙니까? 네. 스팸. 아, 아. 굳이 깡통햄으로 얘기하는데 왜 그걸로 덮는 거야? 네. 깡통햄. 네. 네. 안 뜯은 과자. 그렇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만 가져가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다 가져가네. 뭔가 하남자 같진 않은데 네. 어, 네. 이기적인 남자네요. 아,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에 남는 거 가져갑니다. 아, 그래요? 네. 처음에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제 쌓아놓고 야 가져갈 사람들을 골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쭈뼛쭈뼛하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몇 명 뭐 가져가고 저거 가져가고 하면 이제 술 남아 있으면 이제 그때 저는 가져오고 네. 누가 가져간다고 하고 하면 굳이 가져오진 않습니다. 아, 네. 우린 그런 거 없었나? 우리 MT 갔을 때 뭐가 많이 남았어? 왜냐면 저희는 잔뜩 사거든요. 네. 먹을. 왜냐면 먹고 마시다가 모자라면 네. 사러 갈 때 이게 온풋으로 가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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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다리로 네. 가야 되니까 네. 네. 차를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잔뜩 사다가 남기는 게 낫다. 네. 라는 생각이거든요. 야, 그러면 술을 몇 박스 마시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고. 네. 예, 적당히 마십니다. 자, 그러면 신승훈의 엄마야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뭐야? 테스터야 뭐야? 마더 테스터. 어머니는 새 제품이 싫다고 하셨어요? 세폰. 세폰. 무거운 폰. 정확히 네. 말하면. 이번에 16은 좀 가볍게 나오려나? 조금 더 무거워진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그 아, 프로 15가 최저점이고. 네. 프로 일반형이 진짜 가벼워요. 16이? 15도. 15. 네. 이거? 네. 아니 이거 말고 이건 프로잖아요. 그냥 15. 아, 그냥 15. 네. 그냥 15나 15 플러스가 진짜 가벼워요. 네. 이 무게랑 플러스 무게랑 비슷하지? 플러스가 더 가벼울 거예요. 플러스가 더 가벼워? 화면은 더 큰데? 어, 그럼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아, 그럼 다음엔 처음으로 프로를 버리고 한번 네. 일반으로 가볼까? 그래서 제 와이프도 14 프로 쓰다가 15로 바꿨어요. 네, 어차피 프로만큼의 기능 안 쓴다. 그리고 가벼운 게 좋다 해서 15 바뀌었는데 15가 진짜 가벼워요. 거의 날아다니는 느낌? 지금이 제일 고통스러운 때야.
7월부터 9월 발표 전까지 두 달. 네, 예.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죠. 근데 지금 벌써 1년 거의 참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참을만한데 한 바퀴 네, 돌고. 근데 요 여름부터 그 9월 올 때까지가 발표하기 전까지가 가장 네, 어둡죠. 네. 고통의 시간. 이번에 뭐 한국이 1차 출시국이라는 말도 있고. 아이패드 1차 아닌가? 아, 아니요. 아니었나? 네, 아이폰도 뭐 1차라는 말이 있는데 뭐 사실 그것도 뭐 루머라서 과연. 아, 맞아. 그리고 네, 그때 아이패드 1억 분실했을 때 네, 핵무기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네, 네, 안 누른 이유가 뭐냐면 아이패드는 아직 그게 안 들어왔어. 한국에. 아직 주문이 안 되는데 네, 펜슬이랑 그 네, 네, 껍데기 네, 케이스 폴리오 키보드. 키보드는 주문이 되는 거야. 네, 네. 그건 주문을 했어. 아, 그건 주문하고. 그건 주문해서 심지어 네, 왔어. 그래서 반품했어. 오늘 반품 쉽더만. 쉽죠, 반품. 애플이, 아니, 사과가 또 반품이 빠르고 좋죠. 네, 쿠팡으로 사긴 했는데. 아, 쿠팡. 쿠팡 반품. 네. 거의 마음을 굳게 먹고 반품했어. 반품 네, 눌렀더니 반품이 또. 그래서 사실 저도 비슷하게 겪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반품도 못했어요. 왜? 아니 처음에 딱 나왔을 때 해외 직구로 이제 빨리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거의 이제 초단위로 재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별로 고르면서 일단 본체 담고 매직 키보드 담고 이제 애플 펜슬 담고 이렇게 해서 두 세트를 주문했단 말이에요. 색깔 다른 걸로. 이제 그래서 어? 둘 다 첫날에 배송하네? 그러고 어? 그러면 하나는 취소해야겠다. 그러고 이제 취소하려고 봤는데 본체는 패드는 이제 배송이 한 달 뒤로 밀렸고요. 근데 키보드랑 애플 펜슬을 벌써 배송했다는 거예요. 배송을 시작해버렸대요. 직구로 샀는데. 그렇고 저희 지금 사무실에 매직 키보드 두 개, 애플 펜슬 두 개, 아이패드 프로 한 대 이렇게 있어요. 신형? 흰색, 검은색 하나씩? 네. 어떻게 써 그건? 아 그러니까 지금 이걸 아니 근데 진짜 그 리뷰 같은 걸 한 다음에 이걸 네, 다 보유하고 있을 수 없잖아. 그렇죠. 판매하는 그 루트가 있나? 아니 그 처분을 이제 1년 지나면 이제 판매를 중고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직구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지인들이 팔아 달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냥 팔거나 아니면 직원분들이 사고 싶다고 하면 싸게 드리고 하거든요. 왜 1년을 기다려야 돼? 직구한 거는 전파법 때문에 1년 지나야 팔 수 있어. 아 진짜. 네, 네, 네. 어 그게 그 네, 당장 팔면 사실 손해가 크지 않을 텐데 직구한 네, 거니까 그게 안 되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개봉으로 지금 이제 묵혀두고 있죠. 베디한테 눈탱이 씌우자 뭐야? 내가 애플 가격을 모를 것 같아. 나중에 사시면 제가 싸게 드립니다. 어? 네. 오. 네. 애플 이시옵 네, 네. 이시옵. 네. 이시옵. 펜슬이랑 매직 키보드 블랙이 있습니다. 이시옵 해가지고. 네. 이게 설기 선물 구매 느낌으로 하면 안 되나? 선물 구매 느낌으로 해가지고 물건부터 받고. 네. 네. 진짜 선물 구매죠. 선물은 해도 되잖아, 그치? 그렇죠. 선물 같은 건 해도 되죠. 이제 금전적인 거래가 오고 가면 조금 어렵지만. 뒷거래. 롱이야, 숏이야.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라 후불제. 네.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상남자 테크 크리에이터 이섭과 원일간 이섭 상남자 템 리뷰쇼 추천 이섭 하고 있고요. 자 오늘의 주제 하남자 특입니다. 네. 자 그러면 호라웅님 거 소개해 주세요. 네. 하남자 특. 음식점 가서 앞치마 두르고 있음. 쌍남자는 흰티 입고도 짜장, 짬뽕 가리지 않고 국물까지 다 먹고요. 티셔츠에 좀 튀어도 침으로 대충 지우고 신경 안 씁니다. 침으로 네, 지우는 것도 약간 하남자 스타일인데요. 누가 네, 옷에 튄 걸 침으로 지우나요? 아 이런 건 냅둬야죠. 아 냅둔다? 네. 아 그냥 내 옷에서 발효시킨다? 네, 그렇죠. 어차피 빨 거니까. 어차피 집에만 빨 거니까. 닦지도 않아요? 네. 근데 그 타이밍 놓치면은 안 지워져요. 어차피 안 지워지는 거 그냥 순정으로 두는 거죠. 순정으로 두고 이제 집에 가서 순정이야? 빨아. 네?
아니 왜냐면 그 자리에서 퐁퐁 같은 걸로 살짝 문대 네. 놓으면 네. 집에 가면 싹 빠지거든요. 아, 할 때. 네. 그 퐁퐁으로 이제 문지르시는 분도 있는데 어차피 더러워진 거 그냥 내 운명이다. 네. 더러워진 거 이건 그냥 패션으로 생각하자. 아 짬뽕 에디션 느낌으로. 네. 누가 보면 아 이거 원래부터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어 원래 이거 국물 튄 느낌 에디션이야. 그죠 그죠.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옷에 뭐 튀어도 크게 신경은 안 써요. 상남자면 사실 뭐 튀었을 때 그냥 바로 상의 탈이라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탈 안 하죠. 아 이미 튀었는데 그냥 그거 입고 먹으면 되지. 왜 굳이 상탈까지 해야 되는 거죠? 아 너무 뜨겁나? 또 네. 튀면? 네. 어. 벗밥이라고 네. 하신 분이. 약간 이제 그 TV 같은 거 보면 이제 중국에서 이제 상탈하고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 더운 지방에서는 또 그렇게 훌러덩 벗는 거를 좀 원할 수 있죠. 네. 예. 자 아무튼. 짜장 짬뽕 이게 약간 중국 음식들이 좀 튀었을 때 치명적이긴 해요. 맞아요. 그 기름기 예.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뭐 김치찌개 같은 거. 네. 예. 또 짬뽕 같은 건 훅 하고 약간 면치기 비슷하게 가다가 이제 네. 내 옷에 흰 티에 튀면 그거는 사실 돌이키기 어려울 수도 있고.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 순간 세제를 이렇게 좀 네. 비벼가지고 싹 조금 이렇게 문대 놓으면 네. 나중에 빨았을 때 효과가 있긴 한데. 네. 근데 요즘 웬만하면 세제가 좋아서 거의 세탁 돌리면 다 없어지지 않을까요?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아. 그러면 고기 먹을 때 앞치마 합니까? 아 절대 안 하죠. 안 해? 아 나 앞치마 절대 어디 가서도 안 한다? 아니 저는 앞치마 할 때는 그날 촬영이 있을 때 촬영 있는 날 그리고 흰 옷일 때 검정 옷이면 안 해요. 촬영이 있는 날 앞치마까지 할 만한 곳에 가서 밥을 먹고 촬영 가요? 네. 왜요? 밥은 먹어야죠.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아 근데 이제 예, 네, 네. 그거를 헤비하게 드시네. 예, 네, 헤비한 게 아니죠. 이제 가벼운 걸 먹어도 이제 튈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조심하는 거죠. 아, 그럴 땐 조심한다. 네, 예, 네, 예. 네. 아, 하지만 스케줄 없을 때 내 옷이고 그럴 때는 앞치마 같은 거 누가 아, 혹시 앞치마 하시겠어요? 네. 주면 던져버린다. 예, 아, 난 내 가슴팍으로 맞을 네. 거, 맞을 거야. 딴 분 주십시오. 그러면서 전 됐습니다. 이러죠. 네. 그래요. 네. 아니 그리고 저는 앞치마 하면 여기 목에 걸리는 게 너무 거슬려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 뒤집어 쓰고 이런 거 자체가 귀찮을 수도 있고. 그죠, 그죠, 그죠. 요즘은 찍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목걸이처럼. 네, 네. 그런 것도 싫다. 네, 귀찮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고깃집이나 뭐 이렇게 곱창집 네, 그리고 네. 냄새 좀 많이 나는 김치찌개집, 청국장집 이런 데 갔을 때 네. 겨울이다. 네. 패딩 네. 비닐에 싸가지고 의자 안에다 네. 넣습니까? 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안 해요? 네. 그냥 패딩 그냥 걸어놓고 네. 오 청국장 냄새 쫙 배지 뭐 이런 식으로. 집에 가서 그 스타 땡러로 돌려. 아 기계로 처리한다. 네 그러면 쫙 빠지는데 냄새도 좋아지고. 그걸로 하면 냄새 빠져요? 빠지죠. 아 고기 냄새도 빠져요? 네, 그게 어차피 스팀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거기 저 향 티슈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하면 빠집니다. 아 의류 관리기가 그 정도로 돼요? 네. 그러면 탈취제 같은 거 안 뿌려요? 차차차차. 아, 북북북북. 페브 땡. 즈. 네, 즈 향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 여러 가지 향이. 양산향 냄새 나잖아요. 양산향 냄새.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냄새 나는 사람 옷에서 그 냄새 난다. 아, 이 사람 무조건 고깃집 갔다 온 거다. 딱 그 느낌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고기 향이 내 몸의 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냥 저는 냄새 배기는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와이프는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네. 육향 같은 거. 이 정도는 내가 그냥 넘어간다. 네, 네.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죠. 만복님 거 소개했어요. 만복님. 하남자는 유행에 민감합니다. 탕후루처럼 트렌드에 맞는 음식을 찾아서 먹어요. 쌍남자는 과일에 설탕 따위 발라먹지 않죠. 과일이라면 수돗물에 대충 헹구고 자르지도 않고 그냥 옷에 쓱쓱 닦아서 우적우적 먹습니다. 베디도 쌍남자라 탕후루 안 먹는 거죠? 저는 뭔가 탕후루라는 걸 처음 봤을 때 그렇게 맛있어 보이지가 않고 땡기지가 네. 않아가지고 네, 너무 네, 달 것 네.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입에도 한 번도 안 돼서 무슨 맛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유행 호들갑 때문에 좀 굳이 안 한 것도 있고. 탕후루 드세요? 저는 이제 촬영한다고 이제 몇 번 먹어봤었는데 제가 이걸 돈 주고 먹고 싶진 않았어요. 누가 사주셔서 내 입에 갖다 넣어주니까 내가 먹는 거지. 그죠, 그죠, 그죠. 네. 근데 이거를 야 이거면 탕으로 한 두세 개 시키면 거의 제육한 하거든요. 아 가격이? 네. 예. 그게 더 맛있는데 왜 굳이?
보통 제육 먹고 디저트로 탕후루를 먹는 경우들이 있는데 난 제육 한 번 더 먹는다. 아, 그러면 제육 꼭배기로 먹지. 굳이 왜 그렇게 뭐 그걸로 배치워줘. 어, 역시 상남자다 보니까 화폐 단위가 제육이에요. 그죠? 네, 그죠. 일제육 가격. 네, 제육 정도는 돼야지. 네. 그럼 과일 같은 건 아예 안 먹나요? 아, 과일 이게 옛날에 제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는 그래도 좀 먹었거든요. 예, 예. 근데 혼자 살고 이제 와이프도 그렇게 많이 먹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 잘 먹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누가 선물해 주면 이제 한 번씩 이제 까먹고 하는데 사서 먹진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사과다. 네. 껍질 이렇게 까서 먹나요? 아, 그냥 먹죠. 그냥? 네. 한번 씻어서? 네. 제가 옛날에 사과 공장에서 일했었어요. 어. 안동 사과 공장에 예. 일했었는데. 그때 그냥 먹습니다. 그냥 이렇게 닦아갖고 한번 싹 네. 문댄 다음에 탁 해가지고 네, 네. 카삭카삭카삭 이렇게 그렇죠. 근데 사과는 그렇게 먹어야 더 제맛이거든요. 아, 그렇기도 하죠. 그때부터 엘땡이었네. 어쨌든 그래요. 네. 그러면 뭐 어, 이분 사과 좀 아시나요? 아이싱 되기 전 아이싱 되는 게 뭐예요? 그 사과가 이제 가을에 이렇게 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해까지 1년 지나서 팔기 위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얼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아, 1년 뒤에도 그 물건을 판다? 네, 그 아이싱 된 거는 되게 싱싱해서 되게 오래 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꺼내서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오. 네. 그럼 아이싱 돼 있는 사과는 약간 얼어 있는 느낌인 거예요? 먹을 때?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근데 아이싱 되고 나서 창고에서 꺼내고 일정 시간 지나면 그냥 거의 그냥 일반 사과 같아요. 처음 알았네요. 네. 아마 뭐 급속 냉동 같은 거지 않을까. 저도 아이싱 하는 걸 못 보고 아이싱 되어 있는 걸 꺼내서 이제 작업을 많이 해봤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900FT님 거. 네. 하남자들은 남들에게 보이는 내 모습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집착하고요. 다이어트 한다고 제로 음료랑 제로 쿠키, 제로 아이스크림 한 박스씩 먹으면서 다이어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 얘기네요. 그죠? 아, 그래요? 야, 이 제로 호들갑. 아닌가? 어차피 제로 음료 먹고 제육 먹으면 뭐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저에서 좀 이제 이게 제로 관련 음식이 네. 거의 다 먹 과자 아니면 음료 쪽으로만 돼 있거든요. 네, 네. 이제는 좀 지평을 넓혀야 된다. 네. 제로 제육. 예. 제로 제육 뭐지? 제로밥. 제로밥? 예. 아, 근데 제로 제육은 맛없을 것 같아요. 약간 그 콩고기 같은 느낌이 나지 않을까? 요즘의 제로 기술은 똑같습니다. 네. 구별이 안 돼요. 고기를 똑같이 만들 수가 있나요? 아, 제로 제육 있을 수 있... 아니, 그러니까 고기는 그냥 고기를 네. 쓰더라도 네, 네. 거기에 밥, 있는 밥? 그 양념 네. 이런 것들을 제로화 네. 해가지고 재료 양념. 야, 그렇게까지 먹을 거면 그냥 제육 먹고 운동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무튼 공감 제로라고 하신 분 있고 제로 연애나 해결하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제로 후손. 야, 네. 근데 요즘 진짜 다들 이제 제로 열풍이라서 근데 이게 분위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제로를 먹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게 제로 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네. 시작이라고 봐요. 아, 시작이요? 저는 제로 제육 100% 나온다고 보고 네. 곧 나오는 게 제로 국밥 봅니다. 제로 국밥? 네. 제로 순댓국밥.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 아니야? 먹어서 국밥 맛으로 먹었는데 네. 나트륨이랑 설탕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와 네. 맛이 없을 것 같은데. 제로 국밥 진짜 맛없어 보인다고요. 빈 그릇. 네. 야. 진짜 제로는 현미밥. 현미밥은 제로는 아니고. 네.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이제 네. 당이 네. 있는 분들한테는 좋은 거고. 아, 제로 아이스크림 이런 거 없나? 저희 계속 인기 제로 된다. 네. 네. 전 제로국밥과 제로 네. 돈가스 드기도 했죠. 아, 제로 돈가스. 겉에 튀김 옷 때문이잖아, 사실. 네, 그죠. 돈가스라는 것은 고기 자체는 사실 죄가 없는데. 그죠. 겉에 이제 튀김 옷이랑 네, 뭐 이런 거랑 막 기름 그런 게 섞여서 이게 치명적인 거니까. 네. 그 부분을. 예. 아, 맛있겠다. 근데 지금 상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음료는 그래도 이제 제로가 좀 되긴 한데 음식에서 제로이다. 야. 그렇죠. 네. 근데 제로만 드시는데 오늘 이거 음료는 이거 제로 카페인. 제로 카페인인데 이거 우유하고 들어가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귀리입니다. 귀리. 귀리? 오트.
오트? 오트를 넣어서 네. 약간 한 건데 네. 뭐랄까 뭐 음료는 네, 네. 또 약간의 중간 휴식이잖아요. 네. 예. 그걸로 한번 했고. 그럼 성재님은 대체로 없는 걸 좋아하시네요. 그렇죠. 네, 제로. 예. 호들갑 또 떨었네라고 하시네요. 어, 나도 먹어봐야겠다. 귀리. 이거 맛있어요. 오트밀. 아, 요즘 그 네. 어딜 가나 라떼를 마실 때 네. 라떼의 그 우유를 두유로 바꾸는 데도 많고 네. 귀리 쪽으로 바꿔주는 분들도 있어요. 가게마다. 대부분 프랜차이즈는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귀리. 오트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네, 네. 꺼소해요. 두유보다 더 고소해요. 오. 예. 어, 저도 한번 먹어. 내일 운동 끝나고 한번 먹어봐야지. 예. 네. 그리고 카페인이 좀 그렇다. 그러면 디카페인에다가 네. 귀리. 네. 예. 디카페인 귀리.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제로 쿠키랑 제로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살 뺀다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너무 먹고 싶을 때 선택을 이걸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네. 야, 그 사실 별 차이 안 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찾아 먹을 사람이면 이미 다른 것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실 크게 의미가 있나 약간 좀 그냥 심리적인 약간 좀 그 약간 합리화를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그쵸, 합니다. 그쵸. 예,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다 먹어봤어요. 네, 한 네. 번씩 네. 테스트 차원에서. 네. 근데 쿠키랑 그 과자 쪽 제로는 네. 이게 진짜 제로일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지나치게 맛있어요. 좀 그런 제로 그 막 그 과자 있잖아요. 네. 네. 지나치게 맛있어서 이게 살이 안 찔 수가 없어요. 앞만 봐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보다는 밥을 먹는 게 낫다. 네. 라는 생각이고. 네. 음료는 근데 좀 한번 딴 음료를 먹고 싶을 때는 이걸로 가는 게. 근데 음료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네. 네. 음료는 사실 맛 차이가 거의 크게 없어갖고. 네. 이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보다 이제 브랜드가 더 중요하죠. 네. 코로 주냐, 펩으로 주냐. 네? 그 브랜드. 아, 네. 그렇죠. 그거 호불호 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약간 빨간색 쪽입니다. 아, 빨간. 어? 빨간색. 정치. 아닙니다. 아니고, 예. 국가대표팀이죠. 국가대표팀. 아, 예. 국가대표팀 컬러. 네. 예. 아, 예. 자 그리고요. 네. 아니 빨간 거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네. 났어. 네. 배남자. 네. 극우성질하고 있네. 배남자님 거 소개해주세요. 네. 배남자님. 땡톡에서 오타 잘못 내는 경우 많은데요. 하남자들은 이럴 때 톡을 삭제하거나 오타를 정정해서 다시 보냅니다. 쌍남자는 오타 같은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가 오타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 추측하기를 기다립니다. 아 거의 접니다 저. 아 그래요? 네 저는 이런 거 삭제하거나 오타를 정정해서 다시 안 보냅니다. 어 그러면 그냥 가요? 네 저는 PC로 이제 땡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한영이 안 바뀌어져 있어도 영어로 되어 있어도 그냥 보냅니다. 어 대충 의미가 이제 나오거든요. 네 한영이 안 돼 있으면 의미가 나올 수가 없는데. 아니 그래서 그거를 받는 직원이 일일이 다 한글로 네. 바꿔서 쳐야 되잖아요 보면서. 아 아니 이게... 아 이거를 요 부분을 편집을 다시 하라고 입 사장님이 말씀하셨구나. 아니, 짧은 거라죠. 긴 거는 이제 좀 긴 거는 이제 다시 이제 번역을 해야 되지만. 이제 아 짧은 건 뭐래요? 네. 오. 약간 우리 그 욕 같은 것도 있잖아요. 시읍 너 해고야 네. 이런 거. 네. 아니 이렇게 쳐도. 대충 이제 딱 보면 이제 키보드에 아 누가 되게... 알아 이거를 저 지금 채팅창에 막 올라오는데 아예 모르겠는데 네 뭐라고 욕하지 욕 이거 욕이잖아 이거 욕 이거 욕이에요 네 시읍 비읍이잖아 이게 아 그래요 네. 배성재 돼지라고 하신 분들이 차단해드리고요 네 욕만 귀신같이 한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대충 이제 그 문장의 흐름을 보면 이제 파악이 됩니다 파악이 아 네 이걸 파악한다고요 네 그래서 뭐 네, 저는 크게 신경 안 씁니다. 네. 아, 상대가 신경 쓰죠. 그죠. 상대가 신경 쓰지요. 소통을 위한 거잖아요, 이거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또 아나운서이기 이전에 네. 옛날부터 맞춤법을 원래 엄청 신경 쓰던 사람이어가지고 네. 띄어쓰기랑 맞춤법을 어머니한테 엄청 또 교육받았어요. 아. 자꾸 말끝마다 어머니가 나오는데. 네. 진짜로. 네. 저희 어머니가 그 출판사 교열 쪽에 계셔가지고. 어릴 오. 때부터 그 맞춤법 띄어쓰기 이거를 엄청 네. 혹독하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네. 예
거의 맞춤법 검사기 수준으로. 그렇죠, 그렇죠. 야. 네. 그랬었는데 이제 뭐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죠. 또 까먹은 네. 것도 있고 이제 슬슬 하도 이제 폰으로 하고 뭐 인터넷으로 그러다 보니까 네, 네. 저도 막 헷갈려요. 그리고 띄어쓰기도 이제 다 까먹었고 사이시옷 다 까먹었고. 근데 이게 오타가 났을 때 저는 네. 반드시 그 와일드카드 표시 있죠. 네. 눈 표시. 네. 눈 표시하고 다시 밑에다가 네. 추가합니다. 야. 썼는데 배송 자라고 갔어요. 네, 그럼 네. 밑에다가 네. 와일드카드하고 제. 네. 저는 아직까지 배성재의 텐이 살짝 헷갈립니다. 뭐가요? 네. 배성재 이렇게. 네. 제가 처음에 이거 잘 몰라갖고 세금 계산서 끊는데 거기 제목이다가 배성재의 텐 정도 잘못 적었고 와이프가 옆에서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네. 아 세금 계산서 날아갔는데 출연료 관련해서. 네네. 아 그거 네. 관련해서 네. 뭐라고 왔나요? 텐이라고 돼 있었나요? 아니 제가 그렇게 쓴 거예요. 제가 이제 세금 계산서를 끊기 위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배성지 어이로 썼군요. 네네네. 아, 네. 그렇게 어렸을 네. 때부터 오해한 분들이 많긴 했어요. 네. 예. 그리고 진짜 쌍남자는 약간 저 처음에 세금 계산서 끊을 때도 그랬어요. 뭐라고요? 이게 사실 라디오가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막 계속 SBS에서 자꾸 세금 계산서 끊어달라고 계속 전화 오길래 아니 귀찮으니까 그냥 안 받아도 되니까 그거 그냥 안 할게요 하니까 꼭 끊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아니 내가 이걸로 뭐 밥을 못 먹은 것도 아니고 아 그렇게 매일 전화할 거면 그냥 안 할게요 이랬거든요. 얼마나 자주 오나요 전화가? 거의 말일 되고서 세금 계산서가 안 끊기면 자꾸 월 한 번씩 아 죄송하지만 빨리 좀 끊어 주세요. 아 월 한 번씩. 아 제가 진짜 죄송한데 너무 바빠 갖고 생각해 보니까 세금 계산서 네. 월 1회 출연이니까 네. 그거 하나 받으려고 세금 네. 계산서 끊어내니까 너무 귀찮을 수도 있겠네. 네. 아니 그리고 처음에 그 끊을 때 제가 계속 이제 외근이 있어 갖고 외근하면 이제 밖에서 세금 계산서 끊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제가 처음에 아 너무 죄송한데 네. 제가 밖에 있어서 이게 끊기 힘들다. 네네. 그리고 아 이제 뭐 사실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아 저는 이제 그냥 좋아서 출연하는 거고 이건 안 받아도 괜찮다 그냥 안 받겠다 이렇게 했죠. 그거 연락하시는 분은 뭐 네, 내가 네. 이 프로그램 좋아서 출연하는 거고 네, 네, 안 받아도 네. 되는 사람이고 뭐 이런 네. 그런 네. 맥락을 모르죠. 네, 이분은 네. 그야말로 네. 회계 처리하는 분이니까 네, 네. 아니 출연자가 출연을 했는데 출연료를 본인이 안 받겠다 그러면 네. 이거를 처리가 안 되는 거죠. 네, 네, SBS 네. 내부에서도 아니 이게 출연료 네. 나가야 되는 출연료가 네. 안 나갔다.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네, 네. 그래도 이거 아 저는 됐어요. 이렇게 네. 하기가 어려운 네. 비용 처리라는 게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제로 출연료라고 하신 분 있고. 네. 한 두 달 전에도 제가 하도 바빠고 세매도 못 끊어 갖고 자꾸 해 달라고 아 제가 정말 죄송한데 이번에 안 받아도 되나 하니까. 그래서 아 어떻게 하죠? 제가 진짜 밖에 있어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가 이제 아 그냥 다음 달에 그냥 한번 몰아서 받으면 안 되나요 하니까 그렇게 하실래요 그러면서 아 그거 또 그렇게 됐습니다. 2월까지는 가능할 네, 거예요. 네, 몇 번 정도는 네네네 또 예. 그렇게도 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이게 아니 뭐 세무사가 알아서 하지 않나요? 세금 계산서는 제가 끊어 드려야 돼 갖고 아 그래요? 네네 법인이니까 네네네네 아 그러면 그래도 법인의 그런 회계 일을 하는 분이 안 네. 계신가요? 네 저희 그 영세에서 뭘 영세예요? 영세에서 이제 그런 이제 회계해 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경리분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두셔야 네. 될 것 같은데. 네. 지원할게요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메인 작가 그것도 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 왜냐면 네. 저희 제작진의 네. 최대 목표는 네. 저희가 돈을 만지고 있는 저희는 곳간이 없어요. 네네. 네. 네. 저희는 뒷간만 있는 곳인데. 네네. 네. 해소만 하는 곳인데. 네. 출연자들이 겪는 불편. 네. 출연료는 아닙니다. 네네. 어차피 내려놓고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첫 번째는 교통이에요. 네. 아 너무 교통. 막히고 멀어요. 네. 그래서 아 이게 너무 힘들다. 네.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거는 작가님이 뚫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 이건 저희가 그걸. 방송국을 통째로 옮기는 방법밖에 없죠. 라디오 센터만 네. 따로 그 서울에 딱 중간 정도 네. 간다. 아니면 이동식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MB 땡 보면 이동하면서 이렇게 라디오 중계했는데 그런 거 안 되나요? 배성재가 간다 이러면서. 아 배텐 트럭. 네 배텐 트럭. 배텐 트럭 해가지고. 네. 네. 그럼 일단 항상 내가 데리러 가야겠네. 아니요 성재님이 그쪽으로 오시면 되죠. 그러니까. 네. 게릴라디오. 네. 고릴라디오가 아니라 게릴라디오. 네. 네. 투더 트럭 비슷하게 운영하면서 먹으면서 하면 괜찮게 하네. 개꿀인데 그거 먹으면서 하고 차라리 출연료를 먹는 걸로 하면 어
약간 그냥 네, 그날 네, 저녁 음식 배달 온 느낌으로 네, 밥 한 끼 네, 그냥 네, 제공하는 느낌 정도로 출연료를 퉁치고 네, 네, 먹으면서 쭉 하다가 다음에 이제 베스트 10 끝나고 다음 스케줄 있으면 뭐 집이면 집, 네, 다음 행선지면 행선지, 거기까지 이제 이동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그죠. 야, 그리고 이동하면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 이제 방송 끝나자마자 집 앞에 내려줘. 그렇죠. 완전 네, 그 예. 좋죠. 괜찮은데? 캠핑카 같은 걸로 해가지고 네, 거기에 샤워실도 있어서 네, 예를 들어서 배텐 끝나고 바로 11시에 잘 수 있게 네, 씻고 네, 네, 샤워 부스까지 나와. 좋은데? 프로그램명 성재 없고 튀어라고 하시네요. 네. 예산이 더 오바 되거든요. 자, 운전 내가 할 수 있는데. 아, 참. 알겠습니다. 운전하면서 DJ예요? 자율주행하면 되죠. 네, 자율주행. 멘트 자율주행. 네, 네. 네. 자, 아무튼 오타를 잘못 보내는 거. 네. 그리고 세금 계산서가 네, 그것 때문에 소환돼서 겁나 네, 불편하다. 네. 아니 분명 이제 그 담당하시는 분은 빨리 처리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건 알지만 그래서 아 제가 진짜 밖에 있으면 너무 죄송하니까 아 그냥 안 받을게요 이렇게 그것도 안 된다 그러고. 이게 참. 네. 그리고 이걸 뭘 제 거를 가지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네, 그거야말로 그건 문제가 커지죠. 네, 네. 횡령이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잔돈 그냥 가지세요. 네. 이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격리 문제 뭔가 네, 세금 관련 문제가 너무 이제 내 손으로 하기가 불편하게 돼 있어가지고 네, 네, 네. 예. 아무리 편해졌다 그러는데 보면은 하나도 안 편해요. 네. 예. 일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 오히려. 아, 막 뭘 출력해야 되고. 네. 예. 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체 출연료가 얼마길래 이러고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인 거죠. 예. 네네. 자, 이준우님. 네. 한 남자는 샤워 시간 15분 이상 걸립니다. 저 군대 다닐 때 무조건 10분 안에 끝내야 했거든요. 저 같은 쌍남자는 면도도 하고 이도 닦고 온몸 샤워하는데 15분이면 충분합니다. 15분? 야, 샤워 한 3분이면 되지. 3분이요? 네. 그때 그 얘기했었죠. 3분 컷 샤워. 네. 뭐 네. 등은 저기 벽에 발라가지고 문대고. 사실 등은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만 하면 되고. 손이 잘 안 닿으니까. 아, 귀찮으니까 네, 그마저도 네, 매일 할 필요 없다. 아니, 그리고 어차피 이게 왜 샴푸질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있는 거품이 등으로 좀 흐르잖아요. 낙수 효과로 네, 거품 낙수 효과. 네. 그 정도면 되죠. 등드름 폭발하는 거 아니냐. 등에 뭐 등드름 없어요? 아, 전혀 없어요. 없어요? 등, 네, 등 깨끗해요. 등에 버섯 자랄 것 같은데라고 하시면 아, 있고. 전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제가 그 등 비비는 거 하나 사드렸잖아요. 네. 쓰고 있습니까? 아, 그거 쓰다가 이제 그 녹슬어 갖고 버렸습니다. 녹슬었다고요? 제가 아니, 그, 스테인레스를 줬나요? 아니야, 그 나무 같은 거. 나무를 드렸나요? 네, 그 봉이 나무로 되어 있어갖고 그게 예, 이제 화장실에 있으니까 습기 때문에 네, 좀 이제 곰팡이스럽구나. 네, 껌해져서 이제 아니 그거 말고 등에 샴푸질 할 수 있게 이렇게 네, 벽에 붙이는 그 거 실리콘 예, 그건 좀 쓰다가 그 나무가 더 편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아, 이게 솔? 네, 솔로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갖고 시원하죠. 네. 네. 새 거 사주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니 사드릴게요. 아니에요. 뭘 아니에요? 아니 그냥 하면 돼요. 그냥 대충 대충 닦으면 되지. 그러니까 도구가 그렇게까지 중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 네. 예. 야, 15분이면 정말 빡빡 씻으시네요. 15분이면 네, 15분이면 거의 무슨 반신욕도 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야, 오래 걸리죠. 저도 한 10분이면 끝나는 것 같은데. 네. 면도하시죠? 면도하죠. 네. 네. 면도 어차피 전기면도기 이렇게 딱 하면 금방 끝나잖아요. 3초 컷. 그렇죠. 네. 남자들은 거의 10분에서 15분이면 정말 충분하죠. 네. 예. 그 이상 뭐가 필요한지. 여튼 오히려 이 이상 걸리는 사람이 대체 뭘 하는지가 궁금해요. 네. 할 게 뭐가 있지? 특히 여자분들은 목욕탕, 공중 목욕탕 가면 막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있을 때도 있잖아요. 네, 네, 네. 뭘 할 수 있는 거지? 저도 그게 좀 신기하긴 합니다. 혹시 고뇌하나요, 진짜? 물 틀어놓고 머리에 맞으면서 네, 네, 하루를 정리하고 네, 어제 내가 왜 그랬을까? 네. 철학의 시간을 갖나? 에이, 그런 건 그냥 누워서 하세요. 그냥 빨리 씻고 나가고 편하게 침대 누워갖고. 그렇죠. 네. 뭐 하는 거지? 아니 왜냐면 뭔가를 더 뭐 이렇게 발라야 사실 찐 씻는 시간이 네, 늘어날 텐데 네, 네, 할 게 없어 보이니까. 욕탕에 들어가면 또 모르겠지만 네,
아, 그거 하나요? 린스나 뭐. 아, 저 헤어팩 갑니다. 헤어팩. 어, 헤어팩을 하는데 10분 안에 끊는다. 자, 일단 들어가요. 네. 물 이렇게 한번 딱 하잖아요. 일단 샴푸질을 해요. 머리를 감아요. 네네. 그리고 바로 씻겨내고 네. 헤어팩을 바로 발라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몸에 그 바디워시 딱 바르고요. 그 다음에 폼 얼굴에 이렇게 탁 바르고 다음에 등기면도 이렇게 탁 하고요. 그 다음에 폼클렌징 얼굴에 바르고 그다음 물 틀어서 그냥 위에서부터 그냥 다 씻겨 내리는 거예요. 폭포수로. 네. 그 3분이면 끝납니다. 네. 헤어팩을 한다. 네. 어, 머리도 또 그 와중에 관리를 엄청 또 잘 하시니까. 아, 헤어팩 저도 안 썼었는데 이제 와이프가 쓰는 거 있어갖고 한번 해봤다가 아예 헤어팩 쓰고 안 쓰고 차이가 머릿결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머릿결이 좋아요. 네, 그래서 머리 그때부터 헤어팩을 했지 이 효과가 없었으면 저는 안 했을 거예요. 어. 트리트먼트 이런 것도 막 했었었는데 효과가 안 보이길래 안 했죠. 아, 트리트먼트보다는 헤어팩이다. 네, 헤어팩 무조건 헤어팩 무조건 진짜. 네, 헤어팩은 진짜 좋습니다. 헤어팩으로 등 씻는 거네, 사실상. 어, 그럴 수도 있고요. 어, 네. 헤어팩 효과가 두 가지네요. 아니, 근데 헤어팩 할 때 사실 이제 등까지는 안 가는 게 뭐냐면 헤어팩이 조금 미끌미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샤워기 틀어놓으면 머리 씻을 때 이렇게 씻어, 이렇게. 네. 네, 몸에 안 닿게. 아, 머리만 최대한? 네, 네, 네. 머리만. 네. 등 쪽으로 이렇게 안 흘러가게. 어, 그럼 등은 샴푸만 스쳐가는 거네요? 그죠, 그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미끌거리니까. 미끌거리는 네. 게 또 몸에 묻으면 별로 느낌 안 좋거든요. 근데 혹시 또 저희도 모르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준호 네. 님이 또 남자들도 샤워할 때 좀 쓰기 좋은 아이템들이 있으면 시간 네. 더 걸리더라도 네. 예.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건 나쁠 건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그죠. 네. 자, 그럼 절찬 잇소리 님 거. 네. 어, 하남자의 특징은 바로 여름에 제모한다입니다. 팔다리 뿐만 아니라 겨드랑이 털까지 밀어서 마치 생닭 같아요. 털이 어느 정도 있어야 쌍남자의 야수미를 뽐낼 수 있거든요. 화요 게스트 지영씨도 그랬고요. 쌍남자인 저는 면도도 안 해서 수염도 풍성합니다. 아, 면도도 안 했다. 면도? 어, 이번에 이거는 더 좀 닦았겠네요. 네. 야, 제가 저도 이제 제보 같은 거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체험을 해봤어요. 아, 제모 체험을? 네. 이제 한번 어느 선까지? 아니, 어느 선이 아니라 제가 이제 집에 있는데 갑자기 새벽에 쿠팡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모자고 뜯었는데 뭐 제모제 같은 게 있길래 와이프한테 이게 뭐야 그랬더니 제모제래요. 어. 이제 겨드랑이 같은 거 제모한다고. 그래서 그 와이프가 집에... 하는 걸 왜 아니 왜 다 오픈을 해. 이게 집에서 본인이 하면... 그냥 했다고 하면 되지 왜 TMI를 왜 써요. 아, 아니. 그래서 집에서 이게 돼?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 발라놓고 몇 분 있다가 씻으면 다 흐른데 다 없어진대요. 아, 이거 왜 그러니까 나 오, 신기한데 왜 그 증언을 여기다 써먹어요. 네? 아, 그래서 이제 그때 호기심 생겨갖고 예, 예. 나도 해볼까 해서 배 이렇게 한번 발라봤거든요 샤워하면서. 어, 배터리나? 네, 배터리 있어. 어. 네, 이렇게 딱 바르고 이제 시간 지나서 딱 씻었는데, 어? 이게 뭐야 이게? 그냥 샴푸 같은 거 발랐는데 그냥 싹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오. 그래서 어? 재밌네? 하고 온몸에 다 발라봤거든요. 아, 리뷰한 거구나. 네. 근데 진짜 신기하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오. 근데 후회했어요. 왜, 왜? 왜냐면, 이제 사타구는 이런 데 하니까, 이게, 빤스 입을 때 자꾸, 그, 털이 자라면서 너무 따가워갖고.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왜 얘기해? 안 궁금한 거를. 아, 이거는 따가워서 못하겠다.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는 못한다. 그래서, 근데 한번 체험해보고, 아. 그 제모제 효과가 진짜 좋구나를 한번 체험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안 했습니다. 아, 근데 어쨌든 그 제모를 하는 과정 속에서 네네. 온몸에 사실 머리 남겨놓고 모든 네. 털이 쉽게 제모가 됐는데 씻으면서 네. 네. 그럼 사람들은 왜 왁싱을 하러 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잘 되던데? 그냥 녹아서 없어져요. 어, 네. 제모제 하나로 생닭이 될 수 있는데 네, 네, 네. 굳이 왜 털 뽑히러 가냐? 네, 네. 야, 굳이 왜 남의 손으로 그걸 뽑고 싶어 할까? 뭐, 그러니까 네. 저도 왁싱한 사람들의 심리를 좀 네.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네. 아무리 물론 네. 이제 그게 뭐 의학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고 네. 취향일 수도 있고 뭐 그냥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왜 남에게 네. 맡길까? 그러니까 그게 더 약간 숙제스럽잖아요. 쿠팡에서 사면 되는데. 그 아, 어, 아, 그 왁싱을 누구한테 맡겨서 전문가가 하면 더 오래간대요. 아. 그 사람이랑 그러면 자주 봐야 되잖아요. 야, 그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한 네. 번만 네. 내가 네. 조용히 네. 내가 그냥 목욕탕에서 그 은밀하게 처리하면 되는데 네.
누군가와 항상. 근데 네. 어느 날 그 사람에게만 수치스럽고 말면 네.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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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 갔는데 아 오늘 쉬신 날이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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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대신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모르는 네. 사람이. 그죠 그죠. 그러면 또 그래야 되잖아요. 이제 스몰 토크부터 시작해야 되죠. 털이 어디 많으세요? 뭐 이런 거. 평소에 불편한 데가 어디 있으신가요? 그러네. 네, 그럼 불편하잖아요. 어, 네. 맞아요. 네. 아이스 브레이킹도 해야 되고. 그죠? 네. 저는 그리고 잘 몰라요. 이 왁싱을 어떻게, 네. 그러니까 상상만 하는 거죠. 아, 네. 저렇게 해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민망할 것 같아서 네. 그거 자체를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네. 짜증날까봐. 야, 이거는. 예. 고양이 자세라고 하십니다. 네. 아니, 생각해봐요. 만약에 성진님이 한번 체험하러 갔는데, 옆자리 SBS 사장님이 고양이 자세하고 이렇게 제목 먹고 있다. 약간 조금 민망하지 않을까요, 서로? 아니, 옆 사람이 네. 보이나요? 네. 그건 모르겠어요. 방에서 하지 네. 않을까요? 옆에 뭐 6인실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 옛날에 그 광고 나온 거 아니야? 야, 뭐요? 너도? 그러면서. 그게 왁싱 광고가 네. 아닙니다. 예. 네. 제가 보기에는 제 네. 느낌에는 저는 진짜 이 왁싱 쪽은 네. 할 생각도 없고 뭔가 네. 저랑은 아예 안 맞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네. 하는 거지? 그래서 네. 저도요. 쌍남자는 그런 거 안 하죠. 네. 네. 몸 털 다 녹여봤다며. 아 그 한 번 그 제모제가 신기해 갖고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제 제 몸으로 임상 실험을 한 거죠. 네. 그냥. 네. 자 방금 전에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안전 차원에서 한을 더하게 되겠습니다. 아마됐도님 거 소개해주세요. 하남자 특 바로 공포 영화 눈 감고 보기입니다. 스산한 배경음 때문에 귀까지 막는 하남자도 있더라고요. 쌍남자라면 공포 영화쯤이야 웃으면서 보고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눈 감고 보다가 비명 소리에 놀라 움찔한 걸 이미 들켰는데도 별로 안 무섭네. 이 정도는 껌이지. 허세 멘트 던지면 하남자 완성입니다. 아 그렇죠. 공포 영화 어떻게 보는 편이신가요? 아 저는 좋아하죠. 좋아해요? 네, 완전 스릴 있게 좋아합니다. 네, 저는 이런 뭔가 그 짜릿함이 있어요. 네, 볼 때 그 무서우면서 오는 그 신선함. 그러면 공포 영화를 봤을 때 나중에 이게 잔상이 남을 수 있잖아요. 네, 나중에 네. 내가 혼자 집에 있는데 무섭거나, 네, 네. 혼자 뭐 밤길 걷는데 무섭거나, 네. 머리 감는데 무섭거나 그런 네. 건 후유증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지방에 살 때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학교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공포 영화를 봐요, 심야에. 이제 보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갈 때는 이제 지방에서는 사실 밤 10시, 12시 지나면 차 거의 없거든요. 네. 그때 좀 무섭죠. 네, 보고, 영화 보고 나서 이제 집에 갈 때. 근데 그것만 지나면 다 까먹어버려요. 지금이었으면 그냥 무섭면 그냥 술 마셔버리겠죠. 네. 후유증이 딱히 없다. 네, 귀신 와봐라 내가 이긴다. 근데 이제 영화들마다 잘 만든 영화일수록 공포 영화가 후유증이 있습니다. 네. 계속 그 네. 공포 장면이 생각나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가 남는 게 네, 제일 네. 싫은 거거든요. 네. 사실 그냥 영화관 안에서 이제 뭐 어디 귀신의 집 잘 만든 귀신의 집 가서 네. 놀래고 나오면 사실 끝이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영화는 남으니까. 네. 예. 저 옛날에 막 컨저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건 좀 무서웠어요. 컨저링. 옛날에 검은 사제들인가 그런 그런 것들. 네. 저는 검은 사제들은. 사바. 사바는 못 봤고 검은 사제들은 그냥 초반에 네. 그 김인석 씨가 네. 곱창인가 그 고기 구워 드시는 거 보고 맛있어 보였어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네. 술 맛있게 드시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네. 아무튼 쌍남자는 공포 영화를 눈 감고 보지 않는다. 네. 아니 이 공포 영화가 무서우면 그냥 안 보면 되지 굳이. 그렇죠. 네, 볼 필요는 없죠. 예. 네. 공포 영화를 이제 여자랑 보러 갔을 때 네. 오히려 옆에 같이 보러 간 사람이 놀래서 놀래는 경우는 있어요. 그죠, 그죠, 그죠. 예. 네. 타이밍 안 맞게 놀래면 나도 놀래거든요. 어, 씨, 뭐? 그래서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놀랠 만한 데서 놀래면서 모르겠는데 별로 네. 안 놀랠 만한데 혼자서 확 하면 네, 네. 그거는 약간 깜짝 놀랍니다. 그죠, 그죠, 그죠. 예. 놀랄 타이밍이 아닐 때 좀 놀랄 그런 상황들이. 그리고 이제 건드리면서 놀래잖아요.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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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 치면서 놀래면 네. 옆에 있는 사람도 좀 그것 때문에 놀랄 수는 있죠. 아, 맞아. 곡성은 좀 무서웠어요. 곡성? 네. 약간 좀 며칠이 지나도 약간 좀 그 생각이 있긴 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도 이제 지방에 살았을 때 봤었으면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밤에 이제 집에 가고 이럴 때.
저는 어쨌든 공포영화는 사실 좀 무감각하게 보는 편이긴 한데 옛날에는 공포영화 무섭게 봤던 것들 중에 이제 링. 링. 네. 네. 싸다꼬. 네. 싸다꼬가 그 막 손톱 뒤집혀서 걸어 나오는, 네. 기어 나오는 거. 와, 그건 정말 충격적이었고요. 그거랑 엑소시스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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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마 영화의 어떤, 네. 시초죠. 네. 장화홍련, 홍련은 되게, 아, 잘 만들었다. 네. 막 이런 느낌. 와, 잘 만들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야, 저 딱 초딩 때 13고스트 저거 봤었는데. 그 당시에 저것도 무서웠어요. 13고스트. 13고스트, 안 봤는데. 네. 여고괴담이 되게 잘 만든. 그래서 우리나라 그렇게 공포 영화를 좀, 네. 세련되게, 네, 네. 느낌 있게 재밌게 잘 만든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여고괴담 나왔을 때 되게 와 재밌다 이러면서 봤는데, 네. 나중에 그거 퉁퉁퉁 다가오는 거 보고, 네. 그거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웃겠다고요? 아, 이게 뭐야 이게 퉁퉁퉁. 쥐포 구워 먹었어요 어디서? 아, 전북현대. 네. 저는 그때도 웃겼어요. 영화 기술이. 옛날 영화들에 재밌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 꼭 모니터에 써드릴게요.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배성재 텐. 오늘은 이섭님과 상남자템 리뷰쇼 추천 이섭 하남자특 주제를 해봤습니다. 아, 이거 뭐야, 여기 있었구나. 상남자템 리뷰쇼 추천 이섭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올케어 치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상남자의 피서법인데요. 다음에 이섭님이 오는 날이 8월 초 한여름이거든요. 그래서 더운 여름에 상남자들이 어떻게 더위를 피하는지 피서법을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더위를 피하세요? 저요? 네. 에어컨 틀죠. 아. 뭐 피서법이 있습니까? 기계는 그냥. 내가 쓴다. 네. 에어컨. 기계에 의존하는 건 상남자다. 네. 에어컨 틀죠. 네, 에어컨 틀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진짜 약간 좀 난닝구 예쁜 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좀 입고 민소매로 좀 이제 남자들도, 네, 네. 어디서 이제 막, 네. 아저씨 같은 느낌 아니라, 네. 그냥 시원하게 입은 느낌으로. 그죠. 아저씨 같은 느낌 아니라 막 늘어진 거 말고, 네, 난닝구 좀 귀여운 거, 예쁜 거. NBA 유니폼 같은 거 어떠세요? 그건 좀 까끌까끌할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구멍도 송송 뚫려. 아, 면으로 돼 있어야 돼. 그거 하려면 제모해야 됩니다. 아. 네. 그건 무슨 원이에요? 아, 배터리 좀 삐져나올 수 있잖아요. 아, 구멍으로? 네, 구멍으로 삐져나올 수 있겠죠. 메쉬 소재니까? 네. 아, 그것도 몰랐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도 상남자들만의 피서법을 제보해 주시고요. 자, 이썸님. 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은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어컨 요즘 진짜 그 기사님 부르려면은 대기가 장난 아닌데. 그래서 여름 시즌에 부르면 안 되고 겨울이나 봄 때 미리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에어컨을 그거 했는데 도배에다가 엄청 껌댕이를 묻혀놔가지고 도배 새로 했어. 아, 진짜요? 왜 도배에 그렇게 해놨죠? 그래서 저는 잘 안 합니다. 거리 에어컨 하는데 사실 청소 잘 안 해요. 그리고 에어컨도 이렇게 삐뚤어졌어. 이렇게 벽에. 어? 일부러 이랬나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벽걸이는 보통, 네. 딱 반듯하게. 그죠. 이거 뭐 물 그 들어간 거 뭐지? 수평 그거? 수평계? 어, 그걸로,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에어컨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검은 거 뭐라. 뭐야 씨. 좀 이상한데. 야, 도배도 다시 할 정도면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배성재님 팬입니다 이러고 가면은 뭐라고 말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했지. 네. 아, 그리고 벽걸이면은 그, 네. 선을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 네. 코드를 여기 있는 코드에다가 이렇게 달아놨어. 그리고 주위 이렇게. 아, 그거 뭐야 이거. 조금. 네. 앞에서 안 하고 방송에서 뒷담 하남자네라고. 네. 아니 근데 또 팬이라고 하는데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게 또 그분의 어떤 원칙일, 네. 수도 있죠. 네.
혹시 그 기사 여기서 보고 있을 수도 있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인민수 해달라는데 뭐 있어? 그 뭐예요? 인민수가 뭐죠? 사진 찍고 계시는. 그것도 뭐지? 예고. 시간이 빠듯해서 못 하겠네요. 뭐 하죠? 어차피 안 해도 돼. 그래요? 예은이가 알아서. 제모. 뭘 제모를 해? 아니 뭐 하는? 제모. 여기 모자이크 이렇게 해갖고 여기 이렇게 제모제 이렇게 바르고 있는 거. 하나 둘 셋. 네. 바르고 있는 걸로 하겠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 조심히 들어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덕분에 모니터 잘 쓰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 뭐야? 펄과 이승 인사를 못했군. 그냥 바로 가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펄과 이승 인사를 못했군. 그냥 바로 가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멀리에서 눈으로 인사. 오, 채취소. 안녕하세요. 꺼진 거야? 꺼졌네. 인사하면서 안 꺼졌네. 민녹방하려고 그랬더니 꺼졌어. 민녹방. 유튜브는 아직 켜져 있어가지고. 유튜브도 끄겠습니다. 가자고. 갈까요? 우리